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강화되면서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전력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다룬 전략 기획 지침을 11년 만에 새로 내놨습니다. 전면전과 국지전 매뉴얼인 작전 계획들도 수정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 본토 핵공격을 시위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신형 전략 무기들을 줄줄이 공개하며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과 국지전 매뉴얼인 한미연합작전계획은 주로 비핵,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고 있어 북한 신무기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 전력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 기획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We also approved new strategic planning guidance, an important step forward to frame forthcoming alliance planning efforts. 전략 기획 지침 수정은 11년 만으로 양국군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와 남북관계 개선 사이에 끼어 사실상 공전하면서 다음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훈련을 통해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양국군은 두 번째 검증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해협과 관련해선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성명 수준으로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공동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